네, 말씀드렸지만 8시만 되면 통금이라고 해서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 다들 8시만 되면 통금이다? 네. 나이가 막 30대가 넘어가도? 나랑 동갑인데도 집이 엄하다고. 아, 네, 9시면 버스 끊긴다 이러고? 네, 지하철 제가 타봤는데 1시까지 다니거든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퍼리입니다. 호피님, 제가 뭐 이렇게 다 드림을 이뤘어요, 이제. 좌카이엔 우911. 이거 뭐 끝난 거 아닌가요, 이제? 뭐 다른 차 또 필요 있어요? 조합이 너무 좋은데요? 네, 그럼요. 평상시에 이 카이엔 쿠페 이거 신형 타고 다니다가 아, 완전 기분이 별로야. 꿀꿀해. 그럼 911 한번 타고 이게 바로 꿈의 조합 아닙니까? 하고 이제 꿈을 깨버립니다. 아, 오늘의 주제는 이제 포르쉐만 사는 남자인데 이건 근데 저번에 뭐냐 호피디님 그 911 아니에요? 새로 뽑았다는? 이건 GTS잖아요. 그 아, 그때 건 우리 건 포에스였죠? 포에스. 아, 가격 레벨부터가 다른 차잖아요. 네. 차주님이 911 GTS를 뽑았는데 그거 뽑으니까 좀 심심해서 바로 카이엔 쿠페 신형까지 뽑아버린 카이엔 쿠페 출고기 및 911 출고기입니다. 이야... 이게 바로 럭셔리의 삶 아닌가요? 모두가 바라던? 나 이것 좀 해야 되니까 차주님 모시지 말자. 그냥 나 이러고 좀만 있을게.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아, 네네. 주세요, 이제. 아, 키 벌써요? 네, 주세요, 주세요. 좀만 더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아니, 안 돼요. 알았어요. 차 키웠어요, 차 키웠어요. 예전에 예, 예. 우리 영상에 한번 나왔던 분 아니에요? 아, 나왔었죠. X6M이랑. A7이랑 펠리세이드.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 그래서 그때 여자친구 생기면 A7 준다고 네. 그랬었잖아요. 근데 A7 지금 없거든요? A7 저기 팔았어요. 아, 생겨서 여자친구 준 게 아니고요? 아니, 안 생겼는데. 안 생겨요? 네. A7으로는 이제 안 되겠어요? A7은 안 돼서 이제 네. 많이 상담을 해봤어요. 네. 결혼정보회사에서 네. 아무래도 차가 너무 양카스러운 게 문제인 것 같다. 네. 그럼 뭘로 갈까? 하다가 이제 아시는 분이 그 네. 포르쉐를 타면 무조건 생긴다고 해서 911을 이제 출고를 그때 왜 예약을 걸어놨다고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911을 그때 계약 건거를 올해 5월에 출고를 했어요.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아, 911 하나로도 안 돼요? 안 돼가지고 이제 여자들은 원래 카이엔을 좋아한다. 했거든요? 또 안 돼요. 지금 크리스마스인데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아, 왜냐면은 911 이거 뚜껑이 안 열리잖아요. 아, 뚜껑이 열렸어야 되는데 다른 데서 이유는 찾지 않을게요. 아, 죄송합니다. 아, 근데 요번에 911도 뽑고 카이엔 쿠페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다 출고를 했잖아요. 네네네. 예전 차는 다 처분한 거예요? 네, 다 팔았죠. 근데 왜 이제 갑자기 다 포르쉐만 사게 된 거예요? 이제 여자친구를 빨리 만들어야 되니까. 그 차 갖고는 안 되니까. 일단 요게 완전 신형이잖아요. 네. 요거 가격이 1억 7천 정도? 옵션 다 집어넣고 해서 뭐 1억 7천 정도 했어요. 아, 친환경세까지 하면 1억 8천 넘어가겠네요? 1억 8,500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아, 1억 8,500? 그럼 네. 요거는 어떻게 돼요? 그 얼마 넣었어요, 처음에? 3천만 원 빼고 다 현금 넣었어요. 아, 재미없네. 3천만 넣고 나머지 돌린 게 아니고 반대가 된 거예요? 네. 금리가 너무 세서 네, 아. 치워 죽겠더라고요. 그럼 이거 월 뭐 납입금 뭐 얼마 되지도 않겠네요? 한 달 있다가 다 갚아버릴 거예요, 이제. 아, 요 카이엔 쿠페랑 또 여러 막 요 가격대면 살 수 있는 차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네. 왜 요거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GV80 쿠페를 풀옵으로 일단 예약을 걸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한 6개월 또 걸린다고 해서 네네. 당장 차를 다 처분하니까 탈 게 없는 거예요. 네. 이것만 타니까 허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아, 네. 그래가지고 뭘 타지 하고 이제 전시장을 갔는데 포르쉐가 대기가 많을 줄 알았는데 스탁이 엄청 많더라고요. 바로 스탁을 주고? 그래서 그냥 크레용 컬러에 꽂혀가지고 바로 잡아야겠다. 아, 이게 이제 스탁이 좀 많구나. 네, 요새 많아요. 아, 여러분들 여기 이번에 생긴 HD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거든요. 야, 이거 눈빛 보이시나요? 옛날에 그 둥글둥글한 눈빛에서 이제는 완전 그 타이칸 같이 좀 뭔가 애가 강렬하게 변했잖아요. 그때 둥글둥글한 것보다 지금 디자인이 더 낫지 않아요? 바뀐 디자인이? 그리고 여기 이 범퍼 라인이랑 이런 부분들이 내 앞모습은 진짜로 너무 이쁘게 변했다. 저 근데 카이엔 뽑은 분 중에 요 휠은 처음 보거든요. 이게 21인치 터보휠이네요. 네. 420만 원짜리. 네. 와, 근데 보통 이거 안 뽑고 다 그 국민 카이엔 휠 있잖아요. 그 RS 스파이더 휠. 네네. 그걸로 뽑는데 어차피 스탁으로 된 거니까 그냥 산 거예요? 그게 저도 지금 약간 아쉬운 게 21인치짜리 420만원짜리 옵션으로 아무도 안 봐요. 그럼 원래는 몇 인치짜리 하고 싶었어요? 22인치짜리. 아, 22인치? 아,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20인치로 고르면은 요쪽이 플라스틱으로 다 들어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까 키 색상하고 요 색상을 맞춘 거구나. 네, 맞춘 요렇게. 거예요. 정품 옵션은 아니고 네. 알리에서 사면 돼요. 아, 난 거의 뭐 카멜레온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뭐 알 수가 없어가지고 그때 막 여자친구 했었잖아요. 네, 나이가 네. 어떻게 됐었죠? 저 이제 42 됐죠. 42? 그때 40이었으니까. 아, 그러면 이번에는 뭐 공약 없어요? 이번에 여자친구 생각에 뭘 주겠다? 그때는 A7 주겠다 했잖아요. 카이엔을 줘야겠네요. 아, 이거요? 네. 더보기란에 제가 메일 있으니까요. 거기다가 카이엔, 여성분들 카이엔을 준다고 하니까 이 정도로 공약을 거셨으니까 많은 그 지원 메일 좀 보내주세요. 키도 크시고 네네. 어깨도 좀 넓고 하시는 일이 일단 이런저런 사업 하고 있습니다. 아, 다 합법이고? 굉장히 엘리트입니다. 아, 굉장히 엘리트. 네. 이런 직업이라고 하니까 소개팅 한번 해보고 싶은 분들 메일 많이 넣어주세요. 힘들어. 아니, 집에 정수기 놓으면 되잖아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돈 아깝게 빨리 털어. 아유 힘들어. 씨. 아니 또 인터넷은 왜 이렇게 느려 또? 인터넷도 바꿔야겠네요. 무슨 인터넷이야 또? 그것도 다 돈이야. 아껴야지 진짜. 아니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놔두면 손해인 거 몰라요? 국내 가입자수 독보적 1위 아정당의 전화 한 통이면 최대 77만원 설치 당일 받을 수 있다고요. 77만원?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에 지원금까지 받는데 안 할 이유 없겠죠?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하니 언제든 전화해보세요. 아정당 17만 유튜브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우리도 77만원 받으러 가자. 요 후면 디자인이 진짜 완전 바뀌었잖아요. 네. 좀 더 완전 일자식으로 입체적으로 요 테일램프 요 부분이 전 너무 이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리고 저번 카이엔 보셔서 알겠지만 이제 일반 카이엔도 이제 요 번호판이 요 밑으로 들어가요. 예전 모델 같은 경우는 요쪽에 번호판이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예전에 쿠페는 계속 밑으로 내려가 있긴 했지만 이제 카이엔도 요 번호판이 밑으로 내려간다는 점. 아 그리고 이게 진리죠. 요거 무조건 여러분들 넣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요건 실제로 스포츠백이 들어간 거예요. 네. 그 420만원짜리 배기TV 문제인 게 네. 지금 이게 미국에서는 네네. 깡통에 들어가 하는 거를 잘못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요? 원래 깡통이 이게 들어가요? 이게 원래는 이게 옵션이 들어가면 딴 게 들어가야 되는데 하이그로시한 거 막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깡통을 잘못 집어넣어서 카이엔 이제 차주들이랑 이제 동호회분들 난리가 나서 지금 포르쉐 코리아에서 저번 주인가 공지가 나왔어요. 이거를 다시 보상해서 무상 교체를 하겠다고. 아 또 이런 걸 알고 가네요. 야 차 산 것도 자랑하려고 또 우산만. 어 왜 BMW가 들어있어요 근데? BMW 옛날에 받았던 거 다 빨아놨어. 아 막상 포르쉐보다 BMW 우산이 더 많은데요? 비 맞는 분 여자분 있으면 이제 빨리 잽싸게 뛰어가고 씌워줘야 되는데 바로 도망가던데. 아 요새 위험하대요. 잘못하면 바로 잡혀갈 수 있다고. 포르쉐까지 사는데 너무 지금 자존감 떨어진 거 아니에요? 안 된다니까. 좀 기다려봐요. 또 메일 올 거예요 또. 2년 전에도 기다렸는데 뭐 안 됐잖아요. 아 그때는 A7이었잖아. 그때 메일 몇 통 왔는데 저도 후 조치까지는 이제 알아서 하셔야 되니까. 아 이게 그래도 이제 카이엔하고 비교해서 요 높이만 살짝 낮아졌지 크기는 아예 똑같네요. 보통 트렁크에 뭐 싣고 다니세요 그러면? 싣고 다닐 게 없는데요 저는. 아 요쪽에 거의 뭐 아무것도 안 싣고 다니고요? 가죽도 없고 애인도 없고. 아, 야 요거 진리에 이거 가죽 레드 시트 달아놨네요. 네. 요 실내 옵션만 570만원인가? 네 맞아요. 그러잖아요. 아 요 가죽 옵션을 넣어야 대시보드랑 이런 데 있잖아요. 요런 데도 다 가죽으로 바뀌거든요. 안 넣으면 플라스틱이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솔직히 911이랑 네. 옵션 가격이 똑같은데 네네. 911보다 훨씬 별로예요. 911이 이게 올레드가 되거든요. 이게 좀 이렇게 되니까 아 얘는 레드 블랙 이런 게 섞이다 보니까 일단 뭐 사운드 옵션 뭐 부메스터랑 이런 거는 안 넣고 그냥 보스 오디오고 보스가 카이엔 쿠페는 기본이에요. 아 기본이고 네. 아 그리고 요쪽에 이제 뭐 카본 옵션이나 이런 건 넣지 않았네요. 그럼 굳이 넣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 아 그리고 요번에 카이엔 같은 경우는 기본 옵션 이런 거 들어가 있잖아요. 요거 소프트웨어 클로즈. 아 이거 옛날에 다 옵션으로 넣었어야 됐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기본으로 들어가서 차 시작 가격 1억 3천 거의 800만원 돈? 이렇게 시작이 돼서 보통 뽑는 분들이 다 한 1억 7천 요 정도에 뽑더라고요. 자 스포츠 배기가 들어갔으니까 시동 한번 켜볼게요. 아 이게 바로 배기가 들어간 그 시동음인가요? 이게 이런 식으로 실내에서는 이렇게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아 그리고 이제는 옛날 포르쉐랑 다르게 이쪽에 이제 버튼식으로 시동 키는 게 다 생겼고요. 이쪽에 이거 딸깍딸깍이. 근데 이거 좀 뭔가 너무 쪼잔해 보이지 않나요? 네, 너무 별로예요. 그렇죠. 이게 뭔가 남자가 이렇게 하는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막 쥐고 근데, 흔들어야 되는데. 네, 쥐고 흔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손가락으로 이렇게 뭐가 딱딱하는 이런 느낌? 네, 이런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이것 때문에 요쪽에 이제 수납 공간이 많이 생겼어요. 요쪽에도 수납 공간, 여기 컵홀더, 요쪽에도 수납 공간. 웬만하면 이런 카이엔급 차 탈 때는 실내 수납 공간이 없어서 불만이신 분들이 많은데 요거는 많이 생겨서 이제는 편의성도 되게 좋아진 것 같아요. 차주님 요거 조수석 이거 디스플레이도 넣었네요. 제가 이렇게 운전석에서 보잖아요. 그럼 조수석 저쪽을 보면은 안 보여요. 혹시 생길 여자친구 위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 있는 거 일단 해보자 했는데 네. 해놓고 나니까는 생각해보니까 쓸 일이 없는 거예요. 요 각도로 보면은 환하게 보이고 그래서 요거는 거의 다들 옵션 안 넣더라고요. 처음에 사시는 분들 보면 와 의자가 진짜 이렇게 깨끗할 수 있어요? 요 타공 있잖아요. 타공에 막힌 게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뭐 하나라도 막혀야 되잖아요. 이물질이라도 진짜 아무도 앉지 않은 이 흔적. 아, 근데 요쪽에 원래 다섯 개가 이게 전통이었잖아요. 이제 이게 세 개로 바뀌어가지고 뭔가 디지털화된 느낌은 좋은데 예전에 그 아날로그 포르쉐를 탈 때 그게 좀 없어서 좀 아쉽긴 하거든요. 진짜 여기만 보면 그냥 타이칸이네요 이제. 그 다섯 개 나오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아 나 세 개가 단 줄 알았네. 나온다. 네 개로 만들었네요? 그 오른쪽도 이렇게 하면 또 나오고 하겠네요? 나올 거야 아마. 근데 이쪽이 혹시 되게 좀 고급스럽지 않아요? 이런 버튼 느낌이랑 이런 것들이? 네, 촉감이랑 이런 게 완전 크롬 느낌이 아니어서 더 이쁜 것 같고 이쪽 뭔가 터치일 것 같은데 이거 다 터치가 아니에요. 이쪽만 터치고 이렇게. 아 근데 이게 전체 다 움직이는구나. 다 움직이는구나. 네. 여긴 또 터치가 되네? 위에 것만 터치가 아니네요 여러분들. 요 밑에 요 라인만 터치고 여기는 이제 볼륨 조절 이런 것들이 있고요.
아, 이쪽에도 은은하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나오네요. 이게 아마 옵션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냉온 컵홀더까지는 아닌데 이쪽에 이제 은은하게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다 나오고, 네, 이쪽 공간은 좀 이제 깊지 않은 편이에요. 근데 이게 좀 아쉬운 게, 네네, 여기 선루프가 고정이라 선루프 자체는 안 열리더라고요. 이쪽이 아예 열리질 않고 이렇게 유리로만 돼 있더라고요. 우리 그러면은 오픈카 하나 하자요. 또 집 하나 팔고 뭐 해야죠. 우리 호피디님 Z4 하나 사니까 지금 한 3천 국료 됐나요? 네? 3천 국료? Z4 하나 사고. 근데 제가 쿠페형 차 같은 거 탈 때 제일 불만이 이 뒷좌석 이 들어가는 공간 좁은 거랑 이렇게 막 뒤에서 좀 답답한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건 일단 외관상으로는 일반 카인하고 크게 차이가 없어 보여요. 딱 이렇게 뒤에 앉았을 때 이쪽 시야가 살짝 답답하긴 해요. 이렇게 시야가 왼쪽에 다 가려져서. 근데 어떻게 프라이버시 좀 보호 좀 되나요? 입만 보이는데요. 아, 입만 보여요? 네. 입만 살아있어가지고. 네. 머리 공간이나 이런 거는 나쁘진 않아요. 사실 이 카이엔 같은 쿠페가 좀 이제 아쉬운 점이 가격이 거의 1억 7천이잖아요. 요거 살 돈이면 좀 살 수 있는 솔직히 SUV가 많아요. 포르쉐라는 이름 딱지만 빼면은 돈 좀 더 주면 그 1억 8천짜리 디젤 레인지로버도 있잖아요. 좀 더 주면 2억짜리 레인지로버 가솔린으로도 좀 갈 수가 있고. 뒤에 장면은 뭔가 패밀리카를 위한 막 뒷좌석 편의성을 위한 그런 차는 아니에요. 차에서 뭐 좀 할 거면은 우리 선블라이드 기본이거든요. 이거 선블라이드를 해줘야 그래야 또 여자친구도 안심을 하고. 뭘 해야 뭘 안심을 하죠? 네? 뭘? 아니 그냥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햇빛 비치는 거. 김이 죽은 게 안심을 한다는 거죠. 제가 또 배려가 부족했네요. 일단 뭐 하나 사서 달자요. 알았죠? 알겠습니다. 네, 마음의 안심을 주기 위해서. 아, 요게 근데 뭔가 4인승 같이 생겼는데 이거 5인승 시트잖아요. 네네. 요 가운데도 사람이 한 명 탈 수는 있는 거네요. 아, 근데 진짜 확실히 새롭게 바뀐 요 실내 디자인이 전에 디자인보다 뭔가 간결한 느낌의 저 앞에 디스플레이 부분 있잖아요. 저쪽이 되게 단단해 보이지 않아요? 역시 신형은 신형이다. 저는 요 디자인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저번 디자인보다. 오, 차준 이거 뭐예요? 네, 포르쉐 이거 도어 조명이네. 아, 어둠 속에서 이렇게? 네, 아, 요거 얼마예요, 옵션? 이건 옵션 20만 원밖에 안 해요. 아, 이거는 무조건 넣는 게 낫겠네요. 네. 자기야 피곤하면 뒷좌석 타. 딱 했는데 어머, 오빠 이 차 포르쉐였어? 그거를 해야 되는데 네.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어둠 속으로 데리고 가야겠다. 네, 말씀드렸지만 8시만 되면 통금이라고 해서 제가 잘 할 수가 없어요. 아, 다들 8시만 되면 통금이다? 네. 나이가 막 30대가 넘어가도? 나랑 동갑인데도 집이 엄하다고. 아, 네, 9시면 네. 버스 끊긴다 이러고? 네. 지하철 제가 타봤는데 1시까지 다니거든요. 네. 요 차가 현재 뭐 유지비 같은 경우는 거의 없고 지금 산 지 얼마 안 돼서 기름값이 얼마 나간지도 모르잖아요. 기름값은 고급을 넣으면 아마 한 달에 한 6,700km 타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아마 한 4,50 나가는 것 같아요. 4,50 정도? 네. 보험료는 얼마 나왔어요? 보험료 이거 140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거는 그래도 포르쉐긴 하지만 가장 좀 흔한 SUV잖아요. 포르쉐 중에서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막 그런 가격이 막 세진 않네요. 이제 진정한 드림카로 가볼까요? 911 준다 그랬으면 진짜 매일 폭발할 텐데. 911은 안 돼요. 아, 안 되는 건 아니죠? 결혼 약속하면. 아, 결혼 약속하면. 아, 차장님, 요 911도 요번에 뽑으신 거죠? GTS? 네, 5월에 나왔어요. 아, 요거 얼마 주고 사신 거예요? 이거 한 2억 5천 정도 됐어요. 2억 5천? 네. 카이엔 쿠페를 사고 거기다가 거의 8천만 원을 더 줘야 되네요. 아, 확실히 911은 911이다. 요 눈빛 뭐예요? 이게 왜 전구 다, 왜 에디슨이에요?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매트릭스 옵션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걸 출고를 할 때 옵션을 정할 때 딜러분이 매트릭스를 설명을 안 해줬었어요. PDLS 플러스만 기본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선 안 됐다가 제가 지금 그래서 지금 이거를 정품으로 다시 달려고 하는데 가격이 거의 3배가 뛰더라고. 와, 근데 진짜 이게 라이트 하나 옵션 안 넣었다고 이렇게 좀 변하네요. 포스가 확 떨어지긴 하네요. 아, 요쪽에 이제 4GTS 요거로 보면 이제 GTS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근데 이 차는 왜 오픈카로 안 사고 이렇게 쿠페로 산 거예요 또? 저는 오픈카 그거를 관리하기가 네.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 위에 탑을요? 탑이 한 3년 지나면은 이게 손상돼가지고 막 교체하고 이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냥 아예 안 했어요. 귀찮으니까. 그럼 요 차 같은 경우는 네. 2억 5천이잖아요. 처음에 얼마 내신 거예요? 처음에 보증금 1억. 유식이요? 이건 운영리스라 네. 네. 한 달에 한 340 나갈 거예요. 340? 네. 야, 드디어 제가 또 암산할 차례가 왔네. 아, 이래야죠. 이 보험료 얼마 나와요? 이게 190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190? 한 350 정도만 이 차에 나가네요. 네. 기름값은 뭐 타는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아, 근데 그 PD님 차량이랑 또 다른 게 이거 GTS는 이게 휠이랑 브레이크가 다 기본이에요. 아, 여기 센터락으로 달렸네요. 그러니까 캘리퍼도 또 레드 들어가 있고 하니까 이게 또 GTS 상징이잖아요, 레드가. 여기서도 PD님 차에 비해서 조금 더 뭔가 강력해 보이긴 하네요. 빰빰빠밤. 아, 이게 바로 올레드네요. 이게 가격이 똑같은데 이게 훨씬 나요, 진짜. 아, 진짜로 블랙 섞여 있는 것보다 올레드가 훨씬 낫네요. 네. 올레드니까 눈을 확 뜨게 만드네요. 네, 이건 아, 이게 분스터까지 달았어요? 이건 저 야망을 갖고 네. 계약한 차여서. 아, 데이트용으로. 우리 어필 시간 가자. 네네. 그래서 하차감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우리 또 많은 5%의 여성분들 만 명 넘어요 그래도 네. 그분들에게 어필을 한번 할 수 있는 시간. 일단 타보세요. 2년 전에도 된다고 했는데 안 됐었는데. 아, 이번엔 돼요. V1이잖아요. 돼요? 그때 A7이었으니까요. 네. 자, 이게 딱 타서 아유, 타는 거 멋있게 타야죠. 네. 자, 이제 머리 이렇게 내리면서 큐. 아, 곡소리! 왜?
나랑 사귈래? 다 연습해야 돼. 목소리 내는 것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 점수 살짝 됐거든요. 아, 근데 이게 왜냐면 차가 너무 낮아가지고 네. 너무 힘들어요. 40대분들이랑 촬영하기 힘드네. 네. 네? 아주 힘들어.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와, 근데 이쪽에 이것도 옵션 다 넣으신 거예요? 카본에 불 들어오게 하는 거? 네, 이거는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도 넣고, 요 밑에도 넣고. 와, 이 차는 거의 진짜로 여자를 꼬시기 위해서. 네, 자랑하려고. 제대로. 진짜 자랑을 해야겠다. 이게 지금 이번에 네. 좋아진 점이 재벌님이 되게 좋아하시는 에어 서스펜션 일단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아, 허리 디스크까지 걸렸었거든요, 한번. 그거 없으면 차 못 타겠더라고요, 이제는. 근데 저도 에어 서스펜션 있는 걸 처음 타봤거든요. 네. 그 전에 SUV는 어차피 XC6M이었고. 그때 그거 너무 단단하잖아요. 그 전 것도 XC6M50D였는데. 네. 이게 확실히 진짜 부드럽긴 부드럽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가 무조건 단단하기만 하면 안 돼요. 부드러울 땐 더 부드러울 줄 알아야 돼요. 왜냐면 여태 너무 단단하기만 했잖아요. 그렇죠? 와, 근데 일단 에어 서스펜션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아까 소프트 클로징도 기본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리어 엑셀도 이거 기본. 아, 뒷바퀴 조향이요? 네. 왜냐면은 제가 이것도 엄청 좋아하는 옵션이거든요. 유턴할 때나 이런 좁은데 주차할 때 진짜 편해 가지고. 그 차님 그때 뭐 사업하는 일 한다 그랬잖아요. 네네. 이제 어필해야 되니까 한 달 그럼 좀 요즘 수입이 좀 어느 정도? 좀 평균 5-6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 돈으로 뭐 하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계속 그냥 쌓여요? 쌓이는지도 모르겠어요. 와, 돈 쓸 일이 없어요. 현재 뭐 재산이 어느 정도 돼요? 그냥 아파트 있고 네. 그런 거죠. 뭐 건물 있고. 아, 네. 월세 받고? 그 월세도 받죠. 와, 지금 매일 날라오는 소리 들리죠? 네? 아니 근데 2년 전에도 했었다니까요. 아 근데 지금 뒤에 포르쉐가 배경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또 많은 카푸어분들이 또 궁금해할 거. 만약 이 두 대 유지하려면 혹시 얼마 벌어야 될까요? 한 달에 그래도 차에 들어가는 돈만 한 5-600은 기본으로 잡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만약에 이걸 또 중고로 사면 네. 수리비가 진짜 한번 잘못 터지면 폭탄이에요. 아, 수리비 폭탄도 예상해야 되고. 네. 그러면 결과 얼마 벌면 딱 될까요? 만약에 결혼을 안 하고 부양할 가족도 없고 하다 보면 네. 한 달에 한 순수익으로 2천 정도? 순수익 2천 정도? 네. 결혼까지 했으면 3천 이상? 그렇죠. 그렇게 아. 넘어가요. 제가 2년 전에 재벌TV를 나오면서 부푼 꿈을 가지고 나왔지만 결국 역시 안 되는 사람은 절대 안 된다는 거를 뼈저리게 느끼면서 2년을 절철부심해서 다시 포르쉐를 출고하고 재벌님에게 다시 연락을 드렸는데 재벌님 이번에 무슨... 분명히 된다고 했거든요. 아, 됩니다. 제가 진짜 다른 건 없고 벚꽃이 필 때 손잡고 포르쉐를 타고 뚜껑은 안 열리지만 데이트 한 번만 해봤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혹시라도 포르쉐 타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 연락 주시면 제가 머리 이쁘게 자르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는 42세, 키는 한 180 넘는 것 같고요. 월세도 받고 있고요. 아파트도 있고 포르쉐 카이엔 쿠페 저것도 준다고 하고 새로운 차 또 뭐 계약한 거 있다 그랬죠? 네, GV80 쿠페 이제 나올 거예요. GV80 쿠페도 나온다고 하니까 제 그 설명란에 있는 이메일로 한번 만나보고 싶은 분들 있잖아요. 연락 한번 주시고. 어쩌다 이렇게 중매 채널이 돼버렸어 갑자기. 나 오늘 카차 구경하러 온 건데. 제가 이거 잘 되면 재벌님도 911 키 하나 넘겨드릴게요. 여러분들 제가 나서겠습니다. 네? 제가 직접 나설 테니 제가 보증을 할 테니 일단 데이트 한번 해보고 소개팅 해보고 싶은 분들 많은 연락 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 키 이렇게 넘겨준다는 거죠? 네. 일단 오늘 보증으로 좀 가져갈까? 들어가세요. 네.